자, 열량농장입니다. 자, 미리 말하지만 이번 주 영상은 사실 별 찍을 게 없습니다. 올챙이 좀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올챙이들 성장 아주 잘하고 있어요. 뭐 사이즈 애들이 다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크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뭐 이 정도 추세면은 월요일이면은 영상 올라가고 다음 날부터면은 이제 분양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알량농장에서는 일단은 최소한 사이즈는 키워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작은 애들 말고 옆에 이 빵빵한 애들 위주로 분양을 하게 되겠죠. 위주라고 하기보단 애들만 분양할 거예요. 빵빵한 애들만. 지금 뭐 제법 크잖아요. 이런 애 보면은 뭐 지금 여러분은 크기를 가늠하기 힘드실 텐데 큰 애들은 뭐 손톱만 해요. 머리가 몸통이죠 저한테는. 자, 뭐 얘들 다 잘 자라주고 있고요. 마리수는 되게 많은데 잘 못 자라주는 개체들도 있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애들, 이런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당연히 절대로 그냥 하진 않고 되게 건강한 애들. 지금 사료 뜯어먹는 거 보세요. 사료는 푸디바이트고요. 뭐 사료 중에서는 푸디바이트가 가장 안정성이 높아요. 푸디바이트도 괜찮고 생맥크로도 괜찮고. 근데 뭐 저는 생먹이 위주로 먹이긴 하죠. 사료는 이제 간혹 가다 먹이 두기 사이마다 주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새벽밥 이렇게 한 끼에 하루에 네 끼를 먹고 요새는 생먹이를 그 중간중간 사이에 이제 간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료류 먹이를 줍니다. 자, 일단 그렇고 뭐 다른 애들 보여드릴 애들이 있을까요? 하하. 일단은 조금 고퀄, 전 시즌 애들의 고퀄 애들 좀 선별 분양할 애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린 애들은 선별 분양 중인 애들이고요. 뭐 솔직히 많이 분양이 됐어요. 이미 엄청 고가에 분양하는데도 분양이 되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유사 노라인급 애들은 기린이 75,000원? 7만원인가? 아니 7만원이고 민트가 85,000원. 여기 유사 노라인급 민트가 85,000원입니다 뭐 민트는 더 퀄리티가 좋은 애들 많죠. 하고 이렇게 퍼펙트 패털리스급 이렇게 살짝의 무늬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민트나 그린 이렇게 노말 계열에서는요, 애들이 알비노였으면 이런 무늬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색소가 남아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노말 모프 중에서는 이 정도 흔적은 무조건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안 남은 개체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딱 한 마리 봤어요 저는. 자, 수천 마리의 패털리스트맨들 보면서, 물론 퍼펙트만 수천 마리를 본 건 아니지만 그 많은 개체들을 보면서 무늬가 진짜 하나도 없는 애들은 한 마리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로 개들은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에 있다고 보고요. 이런 애들을 이제 퍼펙트 패털리스 이 라인으로 분양을 하게 되겠죠. 이런 애들은 뭐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데 은근히 방문해서 많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긴 합니다. 뭐 천마리 번식해서 이렇게 뭐 10마리도 안 나오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긴 하죠. 자, 이렇습니다. 해서 뭐 일단은 이런 애들은 방문 분양으로만 하고 있고요. 매장 방문으로만. 나중에 좀 더 커서 선별이 완료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이트에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유사도라인급은 이미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해서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강류 좀 보여드릴까요? 솔직히 이번 영상에는 담을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계획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요새 제가 좀 정신없이 바빠요.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이 영상 찍는 날인지도 몰랐어. 그냥 하다가 내일 영상 올려야 되는데 뭐 올리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짜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별 내용이 없습니다. 뭘 더 보여드리면 좋을까. 일단은 뭐 아쉬운 대로 등강류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러버더키들 성체급 20마리가 입고됐고요. 아우 이쁩니다. 이쁘죠. 러버더키가 사실 공벌레 근본이죠. 아, 이번에 제가 좀 귀한 공벌레들 많이 수입을 걸어놨는데 수입이 터졌어요. 정확히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덩치 크고 이쁘다. 러버더키는 근본 그 자체예요. 이렇게 예쁜 공벌레가 어딨어. 진짜 근본 그 자체 이쁩니다. 하고 너무 거칠게 달았네. 얘는 진짜 크다. 러버더키도 뭐 죽을 때까지 계속 크기 때문에 묵은 애들은 상당히 큽니다. 진짜로 이렇게 큰 애들이었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그렇고요. 다음 종들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보여드릴 애들은 제가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랐던 애들. 쿠바리스 레몬 블루예요. 살짝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랑 살짝 블루빛 나는 눈동색이 아주 예쁜 애들인데요. 얘들도 꽤나 크게 자라고요. 얘들은 이번에 100마리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정확히 80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분양이 돼가지고 많진 않아요. 아, 근데 너무 이뻐요 얘들. 얘들은 일단 분양가가 한 마리 26,000원, 한 쌍에 5만원에 분양하고 있고요. 바로 번식이 가능한 성체급 사이즈예요. 이쁜 것 봐. 표정, 눈 표정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살짝 뚱한 표정이야. 그쵸? 안녕. 더듬이로 인사해 주는 거 봐요. 눈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들?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근데 마리수가 많진 않아요. 뭐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졌는데 거의 100마리 가까이 온 애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하고 이번에 또 들어온 종이 한 종류 더 있어요. 걔들도 보여드리고 영상은 이번엔 솔직히 별 내용 없지만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제대로 데려 영상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애들은 영원한 인기종이죠. 판다킹, 쿠바리스 판다킹의 레드 모프고요. 아주 귀한 애들의 모프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고가에 분양되고 있어요. 현재 분양가 한 마리 4만원이고요. 뭐 워낙에 근본종이라서 얘들은 모프도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진 않네요. 얘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 마리도 안 팔렸습니다. 뭐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요. 번식시켜서 분양하죠 뭐.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10마리가 있는데 좀 숨어서 안 보이네요. 얘들은 이제 거의 성체 초기 정도 사이즈고요. 이쁘긴 진짜 이뻐요 얘들이. 그쵸? 뭐 좀 더 사이즈 키워가지고 번식도 하고 한 다음에 좀 더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수익 터진 거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일단 그렇고요.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아, 팩맨 울챙이 제가 분양가 설명을 했나요?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죠. 팩맨 울챙이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늦으면 수요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좀 적당히 성장을 해야죠. 분양을 하니까. 그래서 수요일쯤 분양하기, 최대 수요일쯤에 올라갈 거고요. 분양가는 한 마리 18,000원입니다. 울챙이.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포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모프. 최소 포닷 보증하고요. 노라인급 모투닷 유선 노라인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알량농장의 마스코트 금덩이 자식들이니까요. 금덩이 닮은 애들 많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